안녕하십니까. 803 조경과 구들장입니다. 재선충 병 신고해가지고 피해도 막고 포상금도 받으세요. 자그마치 헉! 200만 원입니다. 진짜일까요? 지금부터 그 사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소나무 재선충병 청정 지역에서 재선충병에 감염된 나무를 최초로 신고하면 최대 2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2018년 6월 19일에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2020년 7월 달인데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재선충이 그만큼 우리나라 산림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에 걸리는 나무는 소나무와 잣나무, 곰솔, 해송이라고 하죠. 그리고 섬잣나무 등 4개의 수종이라고 합니다. 기존 발생지로부터 1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신규 발생한 재선충 감염목을 발견해 신고를 하면은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또 백두대간 보호지역과 국립공원 내 자연보존지구 등 보존 가치가 있는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재선충에 대해서는 최대 200만 원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밖에 소나무류 이동 제한 위반이나 생산 확인용 금인이 찍히지 않는 생산 확인표를 붙이지 않고 이동하는 소나무를 신고해도 1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고 하니 우리나라 산림도 보호하고 보상금도 받을 수 있는 일거양득이 될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소나무 재선충병은 피해 초기 발견과 방지가 중요하므로 고사하는 소나무를 발견하면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재선충은 이미 죽은 소나무나 건강한 소나무에는 나타나는 경우가 별로 없다고 합니다. 많이 드물다고 하죠. 쇠약해 보이는 소나무를 가해해야 재선충이 침투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나무가 발산하는 방어 물질에 의해서 다 고사하고 말죠. 소나무는 건강한 소나무한테는 침입하더라도 끄떡없이 버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재선충 피해를 받아 고사하고 있는 나무는 테르펜과 에탄올 등의 휘발성 냄새를 풍긴다고 합니다. 이 풍기는 냄새를 맡고 이 재선충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교미하고 산란을 하고 그리고 다시 그런 식으로 생활사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재선충은 5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우화 탈출을 하고 6월 초부터 8월 말까지 죽은 피해목, 이탈 및 다른 나무 가해 침입을 하고 6월 중순부터 9월 말 사이에 교미 산란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월 초에서 3월 말까지 훈중, 파쇄, 소각 등의 구제 조치를 취하고 5월 말에서 9월 초까지 농약 살포를 하는 이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효과를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신고 아니겠습니까? 도움 받으려고 하면 신고. 이 신고는 7월부터 11월 사이에 각 시, 군, 구청, 산림과로 하시거나 산림청 재선충 담당자에게 전화로 하면 되겠습니다. 이 중요한 거는 죽은 지 6개월이 넘는 나무에서는 재선충이 발견되지 않으니 반드시 죽어가는 나무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냄새를 따라서 찾아든 암수구 재선충이 피어목에서 교미를 하고 산란을 한다고 하였다네요. 일본에서 100년이 넘도록 못 잡고 있는 재선충, 슬기롭게 극복하는 길은 우리 국민 한분한 분의 관심, 그리고 신고 정신, 투철한 신고 정신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적극적인 관심을 바라봅니다. 오늘의 재선충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803 조경과 구들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